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 자문한테 시그니처가 완벽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딸 카리가 나오는 그리고 자문한테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나이키의 선물한 포장지에 로고로 박스가 되어 있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그 시그니처를 공개한다는 암시를 알렸었고요. 오전 중에 새벽 중에 모습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신발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퍼스트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 1이라는 아주 심플한 컬러로 공개가 됐습니다. 첫 이미지만 봤을 때만 했을 때는 저는 뭐야 약간 르브론 느낌이 살짝 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간, 지금 녹화하는 시간에 멤피스와 골스의 크리스마스 매치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자모란트가 지금 보시는 컬러가 아닌 보랏빛이 나는 컬러를 신고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영락 없는 코비4와 그가 그동안 신고 있었던 KD4 그리고 PD2, 뭐 카이리1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굉장히 심플한 실루엣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팬들을 하여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발매는 2023년 그 4월로 발매가 되어 있고 가격은 110달러에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펙을 보면 앞쪽에 주미어라고 쓰여져 있고 뒤쪽에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고 가격이 110달러인 걸로 봤을 때 앞쪽에 주미어를 넣어주고 뒤쪽에는 일반 폼을 사용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앞쪽에 줌터보라든가 이상한 또 스트로베 타입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세팅을 가져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어퍼가 굉장히 얇은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얇고 경량화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밀착감이 좋은 느낌의 어떤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이 약한 부분이 있고 자물한테 어떤 좌우의 흔들림이라든가 지지력이 약한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피지가 생각나는 앞쪽에 조금 더 가드를 세워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슈레이스 타입도 장난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모습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있는 마지막 슈레이스의 시스템 모습도 피팅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바깥쪽에 스우시와 안쪽에 스우시를 연결해서 뒤쪽에 힙업까지 약간 지지력을 보여준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나 뒤쪽에서 봤을 때는 영락없는 코비4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쪽에 트랙션을 보면 자모란트의 로고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좀 복잡한 트랙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도 그렇게 미끄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4월달에 발매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모란트가 신고 나오겠죠. 여러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실루엣이 어떤 느낌인지. 아 그리고 오랫동안 KD와 카이리 지자로 활동을 했던 벤자민 메시온코미가 이 친구 이름 항상 어려워 부를 때마다 이 친구가 자기 인스타에 자모란트 1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모란트 1의 디자인도 이 친구가 한 게 아닐까, 카이리를 버리고 이 친구가 역시 확실하게 갈아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소리들도 뭐 비슷하게 나오면 함께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